안녕하세요. 이번 온지저스 수련회에서 꿈의 목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배진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바로 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그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꿈과 희망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품고 요셉과 같은 꿈꾸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너는 꿈이 뭐니? 라는 질문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꿈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오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에 대한 세 가지 정의를 제가 적었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 뭐 어떤 것들이 네, 정확하게 꿈에 대한 정의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꿈은 장래 희망, 직업인을 뜻한다. 두 번째는 신중하게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꿈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네, 세 번째는 꿈은 청소년기에 결정해야 한다. 뭐가 틀린 걸까요? 틀렸다기보다는 어떤 오해가 있는 걸까요?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장래희망인가요? 저는 그런 질문들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네,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들로 꿈이 뭐냐는 질문을 한것 같은데요. 네, 꿈은 어떤 미래의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큰 어떤 상위의 개념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럼 과연 장래희망 직업만이 꿈이 아니라면 뭐가 꿈이 될수 있을까요? 꿈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리고 그 일상의 사소한 목표부터 원대한 목표까지 모든 것들이 꿈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단, 진심으로 원하는 것. 그냥 내가 뭐, 저 뭐, 번지점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가고 싶어요. 뭐, 아님 말고요. 그런 그냥 대충 얘기하고 아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심으로 원하고 꼭 이루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은 무엇이든지 꿈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오해는 꿈은 신중하게 하나만 결정해야 되나요? 라는 건데, 네, 이러한 편견 때문에, 오해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걸 결정하면 내가 바꿔도 되나? 안될것 같고, 네, 꼭 하나만 잘 결정해야 될것 같다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 요즘은 평생 직장 시대인가요? 네, 아니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뭐 30년, 40년, 네, 평생 일하다가 뭐 은퇴하시고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엔잡의 시대라고 합니다. 프로 엔잡러라고도 하죠. 평균 사람들이 두세 가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 출근도 하고 퇴근하면 또 주말에는 뭐 사진 기자로 활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설 책을 쓰기도 하고 뭐 작가로 활동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다섯 여섯 가지 여러 가지 꿈을 잇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꼭 꿈이 하나가 뭐 신중하게 하나만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이 꿈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편견도 있는 것 같아요. 꿈은 청소년기에 결정해야 합니까? 그런가요? 네, 이게 맞다면 뭐 저를 비롯한 많은 어른들이 이미 네, 꿈을 포기하고 꿈에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꿈은 꼭 청소년기에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꾸고 네,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런 꿈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네, 이번에 한 사람을 소개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당신의 꿈은 몇 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평범하지만 용기 있는 꿈 전도사 김수영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리우드 영화 출연하기, 킬리만자로 오르기, 타이 마사지 자격증 따기, 아르헨티나에 가서 탱고 배우기, 뭐 많은 꿈을 이룬 꿈쟁이지만 한 저의 처음 20년 정도는 꿈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치였어요. 전 세계를 무대로 83개의 꿈에 도전하는 김수영입니다. 금융 쪽이 제일 연봉이 높다고 하니까 골드만삭스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적성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들어갔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병원을 가게 된 거고 암 진단을 받게 된 거죠. 너무 억울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다. 만약에 지금 당장 죽는다면 뭐가 가장 아쉬울까? 뭐가 가장 후회가 될까? 꿈 목록을 73개를 쓴 거죠. 브라질에서 삼바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중국에 가서 쿵푸 배우기, 그리스에서 세일링. 지금은 그 중에 70개는 거의 다 이뤘어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저한테는 그게 결핍과 분노였던 것 같아요. 분노도 에너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쓰고 나서 그것들을 이루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보니까 이런 거에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내 꿈을 이루기도 너무 바빠요. 그 에너지를 남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데 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쓸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거죠. 한 저의 처음 20년 정도는 집이 너무 가난했고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엄마랑 매일같이 싸우고 아무도 나를 내 꿈을 응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악의 근원은 가난이다. 내가 이 가난의 고리를 끊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려고 했더니 다들 주변에서 저를 비웃는 거예요. 선생님들조차도 수영아, 사람이 꿈을 갖는 건 좋은 일이지만 어느 정도 현실 가능한 꿈을 꿔야 된다. 아무도 저한테 괜찮은 미래가 있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2년을 정말 외롭게 공부를 했어요. 남들이 버린 문제집을 주워서 지워가면서 공부를 하고 모르는 게 있는데 물어볼 사람 한 명 없고 그래서 이제 답답할 때마다 매일 신문 5개, 책 한 권씩 그걸로 2년을 버텼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연세대를 합격을 한 거고 그 2년간의 시간 동안 봤던 신문과 책들에서 얻은 상식들이 저에게 골든벨의 영광을 주더라고요. 아, 정말 세상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결국 그 모든 고민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내가 왜 원하는 대로 안 될까요? 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갔을까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못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괴로워하신다면 계속해서 괴로울 거예요. 저는 조금 마인드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받아들이는 순간 굉장히 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죠. 거기서 한 발짝 나아가서 감사할 걸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있어서 참 감사하다. 부모님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김수영 씨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보고 이루고 싶은 꿈을 73가지를 적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활동 시트에 보면 또 김수영 씨의 꿈의 목록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김수영 씨는 73가지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더 많은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 네, 강연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꿈을 갖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현하면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여행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요?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라는 책도 쓰면서 작가로 활동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꿈을 전하는 꿈 전도사로 또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 첫걸음으로 꿈의 목록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먼저 어떤 바람이나 소원, 막연히 하고 싶은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막막하다 싶으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렵고 하기 힘든 것들보다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것, 집중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게임? 우리 남학생들은 내 게임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해도 해도 지치지 않고 나를 더 막 노력하게 하는 것,
그리고 생각만 해도 막 행복해지고 설레는 거야. 네. 그것만 생각하면 밥을 안 먹어도 막 행복하고 그런 것들이 네,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또 있어야지 우리 삶을 좀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저한테 이제 제 삶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네.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요즘 내가 관심 있고 푹 빠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뭐, 네, 예시를 몇개 보여드릴게요. 우리 다른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고 사는지, 우리 좀 유명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꿈의 목록을 볼 건데요. 네, 누군지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파리에서 최고의 패션쇼를 해보는 것. 네, 이게 한 사람의 꿈의 목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누군지 마음속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 언젠가 무대에 한번 서보는 것. 파리의 멋진 매장을 오픈하는 것. 이상 분야를 런칭하는 것. 네, 정답이 있네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네, 패션 디자이너, 우리 이상봉, 네,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우리 한글을 접목한 어떤 그런 패션을 디자인한 걸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김연아 씨의 어떤 무대 의상을 만들어준 것도 유명한데, 이분의 어떤 패션, 아까 파리 이런 얘기 나오고 무대에서 보는 것,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이제 패션에 대한 관심이 있고, 네, 이분의 명확한 이분의 뭐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꿈의 목록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과 흥미 분야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꿈의 목록을 적다 보면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어디에 흥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분더 볼까요? 네. 첫 번째는 국제영어교육학회 매년 참가하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 만들기. 네, 1번, 2번만 더 봐도 이분 영어에 관련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이탈리아 어느 가로수길에서 자전거 타보기. 삼청동 홍대 골목길에서 시간 제약 없이 산책하기. 그리고 잡지에 나오는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하고 살기. 네, 뒤에 3번부터 5번까지 보면 이분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셔서 여유가 없고 그냥 뭐 우리는 그냥 이런 거야, 이게 꿈이 되나? 그냥 하면 되지 않나라고 하는 건데, 네, 이분 굉장히 바쁜 분 같습니다. 자, 누군지 한번 볼까요? 네, 이분 영어 강사 이보영 씨라는 분인데요. 잘 모른다고요? 네, 저희 때 유명했어요. 네, 이보영 영어 강사인데,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분이 뭐 홍대에서 뭐 산책을 하고 네, 뭐 가로수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런 것들이 뭐가 꿈이 됐어? 꿈이 될수 있어? 라고 할수 있지만 그 어떤 꿈도 시시하고 별로인 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뭐 이보영 씨 같은 꿈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조차도 그런 어떤 작고 사소한 것들이 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요. 네. 이건 누구인지 금방 알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 대상 한번 타보고 싶다.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 들어가고 싶다. 미국 그래미 시상식에 참가하고 싶다. 전 세계 스타디움 투어를 하고 싶다. 네네. 너무 금방 알겠죠? 바로 우리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얼마 전에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도 했는데요. 이거 꿈의 목록에 없는 거 보니까 뭐 상상조차 못했나 봐요. 네. 근데 이 방탄소년단도 뭐 가수가 금방 유명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명의 시절이 있고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이런 꿈들을 꿨던 것 같아요. 이런 꿈들을 꾸고 그런 것들을 뭐 적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꿈들을 다 이룬 가수로 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꿈을 하나하나씩 이루다 보면 언젠간 나중에는 더큰 꿈에 다가가는 자신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미래의 모습에 대한 그런 것들도 꿈의 목록으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우리 꿈의 목록을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고 흥미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 내면의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한 30가지 정도 써볼 거예요. 여러분 뭐 30가지 금방 쓸것 같지만, 네, 선생님이 경험해 봤을 때 우리 대학생들도 30가지 적기가 되게 힘듭니다. 어른들도 30가지를 금방 적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몇 가지 분류를 나눠놨어요. 이걸 한번 참고해 보고, 이런 분류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뭐지? 배우고 싶은 건 뭐지? 네. 그리고 갖고 싶은 건 뭘까?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 신앙에 대한 것들, 그런 어떤 꿈도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 쓰시면 한번 작성한 꿈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너무 쓰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 꿈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널리 알리는 거예요. 부모님께도 이야기하고, 친구에게도 얘기하고, 선생님께도 얘기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꿈에 다가가 있는, 내가 이걸 꼭 이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꿈을 나누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는 이런 꿈을 꾸고 있었어? 라고 다른 사람의 꿈도 이렇게 내 꿈이 되기도 하고, 꿈이 점점 더 커지는 것들, 그런 경험들을 할수 있습니다. 서로 나눌 때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꿈을 서로 절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준 것처럼 성공한 사람, 그리고 뭐좀 자신의 꿈을 벌써 이룬 사람도 그 꿈이라는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겐 꿈이 되지 않지만 뭐 다른 친구에게는 아주 소중한 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비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고 해요. 내가 스스로도 친구랑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꿈이 별로 작지? 뭐 이거밖에 안 되지라는 또 비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꿈을 좀 깎아내리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꿈이야? 이 정도는 돼야지. 뭐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네,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믿는 자로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절대 비교하지 마시면서 비교하지 않고 서로 꿈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처음 던진 그런 당신의 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전히 이 질문이 불편한가요?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의 꿈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늘 적은 그 꿈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꿈을, 우리가 오늘 썼던 그런 꿈들을 꾸고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작은 퍼즐 조각을, 네,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이 뭔지 알아가면서, 네, 여러분이 더 크고 멋진 꿈을 향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길 선생님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것으로 우리 꿈의 목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꾸면서 살아요.